소개시켜 주실 게스트 싱어 두 분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반가울 거예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봤던 얼굴들. 김민규, 이병철 두 분을 보냅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규입니다. 그럼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노래를 부른 가수 김민규예요. 아, 이 노래 아시죠? 마지막 승부라고요. 요즘에 TV 틀면은 많이 나오는 이 노래. 제가 이 노래 한 곡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뭐냐면요, 노래 한 곡 가지고 10대 가수를 받은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딱 두 명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김홍국,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예요. 예, 이 노래 가지고 제가 그해 MBC 7대 가수, KBS 10대 가수, 가요 톱10 5주 연속 골든컵 상이란 상은 다 받았어요. 네. 근데 또, 예, 노래 제목이 마지막 승부니까 약간 마지막이 되더라고.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김민규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요즘에 또 제가 그 1+1이라고요. 요즘에 또 계속 우리 저 듀엣으로 제가 지금 활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용산동이에요. 충주예요, 제가 그래도. 본적이, 아버지, 예,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충주에 비가 있어요, 제가. 예. 앞으로 이제 김민규 TV에 나와서 1+1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고향, 예,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세요. 예, 충북 홍보대사 같습니다. 자, 저의 단짝입니다, 요즘에. 엊그저께 가요무대에서 저희들 나온 거 보셨어요? 예, 특종 TV 세상도 나왔고, 다음 주에 또 아침마당도 나오고, 또 화요일에 만나요도 나오고, 그 다음 주 또 전국 노래 자랑도 나와요.
많이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의 단장 이병철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좀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아, 쑥스럽네. 괜찮아. 자, 그러면서 노래 주세요. 네. 저희들이 준비한 노래 반주 크게 휴게소 갑니다. 휴게소. 박수입니다. 박수. 원인데요. 네. 우리는 원 플러스 원. 야, 기가 막혀. 아, 나 진짜 여기 막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마트 큰데 말이야. 예? 프랜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더만. 원 플러스 원 터가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떴어. 이게 뭐야? 그게 말이에요. 난리가 났다. 중재 원 플러스 원인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봐도 이 밑에 세일 뭐 이런 거 붙어있으니까. 홈플러스 이마트. 아이고. 편의점에도 우리 이름이 있지네. 자, 그래서 자, 하여튼 많이 영원포로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이병철 김민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한 40분 50분 동안 그냥 쭉 달리려고 그랬는데 네. 워낙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거 마치자마자 대구로 달려가야 돼요. 네, 조금 네. 이해해 주시고 노래를 더 싶어도 뒤에 많이 계셔서 네. 노래 안 돼요. 그래서 네. 이병철의 인생 모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좋아요. 인생 모임 좋다. 좋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김민규, 이병철, 원 플러스 원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앵콜이기는 난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은 정말 모두 다 일어서서 같이 정말 춤추면서 신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제한적인 게 유감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스크를 풀고 우리를 같이 움직이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